오늘은 한례 해상 국립공원 바다 백내길 5구간 통영 해물도 해풍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야, 입구에 도착하자마자요 바다를 품은 여인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쭉 바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왔는데 또 벽화가 하하 멋지게 또 그려져 있습니다. 등산로 가는 표시가 좀 나타납니다. 저는 집지를 해가지고요 전망대로 계속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매물도 발전소가 바로 나타나네요. 올라오면요 시끄러운 발전소가 있는데 4초로 가가지고 전망대 한번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좌측으로 전망대 올라오고 있는데 전망 진짜 좋네요. 첫 번째 전망대에 저 올라왔습니다. 멋진 당근마을도 보이고요. 다시 장군봉을 향해서 발전소 뒷길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야, 완전 초록으로. 당근마을의 멍돌 해변은요 가파른 절벽과 멍돌 그리고 아름다운 쪽지 바다가 우러진 매물돈의 유일한 해수장으로 물이 맑고 수심이 낮아서 가족 단위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랍니다. 해풍 게이트를 지나서요 한례 해상 국립공원 바다 백내길 5구간인 매물도 해풍길 게이트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트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동백나무 숲인데? 흐드려져. 상당히 좀 덥기는 한데요 그래도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왔는데 정말 짱입니다. 경치 이국적이고 힘들만 하면 경치가 숨을 트이게 합니다. 강추합니다. 이 전망대에서는요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도 보인다고 합니다. 저 앞에 가운데 섬처럼 보이는 게 점처럼 보이는 게 홍도입니다. 홍도.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들 와서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생명 파이팅! 정말 장군봉을 이제 갑니다. 아, 길 자체가요 완전 이국적이고 정말로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다가 너무나 멋지네요. 아주. 에이, 너무 좋네요. 아주 어때요? 아, 이제 이쪽 올라오니까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아, 멋져요, 멋져. 정말 좋아요. 또 다른 전망대가 나타났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네, 장군봉인데요. 아직도 까마득 갑니다. 가는 길마다요 정말 아주 멋지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땀 흘리고 이 맞는 바람 아, 이 맛 와서 느끼셔야 됩니다. 야, 이것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안 좋은데 자꾸 내려갈까. 아,
겨울만 하면 또 숲이 나타나고. 장군봉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갈까요, 이거? 저가 장군봉인데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햇빛은 덥긴 해도요.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금소야, 덥겠다, 상당히. 오, 뒤돌아봐, 홍도 정만대인데요. 아유, 많이 내려왔네요. 장군봉을 향해서 간대요. 약간의 경사도 있고요. 인도길 비슷하게 길도 상당히 높습니다. 호도 전망대를 한번 바라보고 와야죠. 오늘 전망 기가 막힙니다. 아주. 웬 숲속 요정이 있는데요. 이쪽은 가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아직 남았어요, 아직. 약간의 이제 평지가 나타났네. 송정 타고 있는지 알고 저 중산에 올라갔더니요. 올라가니 그냥 알바고요. 장군봉은 저 바로 밑에 있네요. 장군봉이 왔습니다. 매물도에서 가장 높은 산 장군봉은요, 군마를 타고 있는 형상이라 해가지고요, 장군봉이라 불렸다 하네요. 찍고 있어. 장군봉이다, 장군봉. 아, 정말 아주 멋진 분들이 오시니까요. 오늘 전망도 너무나 좋고, 소매물들 아주 한눈에 전망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매물도 꼭 한 번 더 오셔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 우리 아줌 또 무슨 소원을 빌려고. 그늘은 그늘대로 시원하고요. 네, 햇빛에 나가도 또 바닷바람이 너무나 시원해서 좋고, 전망도 좋고, 소매물도를 한눈에 담으면서 하산을 하니까요. 하하, 뭐 부러울 거 하나도 없네요. 우측으로도요. 와,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 뒤돌아본 장군봉도 숨만 들어도 또 시원하네요. 너무너무 시원해. 멧돼지가 와가지고 정신 먹고 왔네요. 다 발차갔네. 하산길이 더 멋지고 좋네요. 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로. 아, 여기서 뭐 소매물도 너무나 멋진 전망대입니다. 거기에 돌린 곳마다요 절경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와, 이곳은 상당히 아주 탄탄하게 났네요. 와, 쉼터. 대양 마을에 왔는데요. 거진어합니다. 아, 벌써 꽃을 따서 늘어 놓으셨네요. 기가 막히게 마르겠습니다.
당근 마을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테이드랍은 대학마을인데요. 산포의 그림입니다, 정말.